네, 이 단풍나무가 아주 고래사에서 아주 유명한 단풍나무입니다. 네, 단풍이 아주 좋습니다. 기품이 있죠? 네, 오래된 단풍나무. 이 단풍나무 밑에서 사진작가들이 저 기와집과 처마와 연결된 사진을 찍어서 달력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이제 낡아고 올해 노쇠해가지고 시멘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완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가을의 운치가 이렇게 잡힙니다.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풍나무도 여기에서 태어나서 성쇠를 겪었겠죠. 성쇠우 세월에. 그래서 단풍나무 아주 유명한 단풍나무입니다. 오늘 아주 고요한 사찰에서 낭낭한 독경 소리가 들리는군요. 그리고 가을이 이제 성큼 단풍나무 속에도 깃들었습니다. 가을의 단풍 구경. 그렇듯하죠.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단풍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을이 지치면 또 여기에 백설이 날리는 하얀 눈이 나르는 겨울이 올 겁니다. 고래사에는 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저쪽 일봉암 전설은 운주사 천벌천탑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이곳의 원진국사 전설, 고려 말에 호랑이와 안동천의 전설이 있고, 또 여기 중창불사할 때 조선국사와 독수리에 대한 전설들이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네. 단풍나무 아래서 옛날에 쓰러져간 고승과 세월과 여러 생각을 해봅니다. 가을이 가고 또 겨울이 오겠죠. 여러분들도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